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 사랑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 운동할 건데요. 어깨는 전면, 측면, 후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덤벨로 할 수 있는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일 운동,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 레이즈, 사이드 레트로 레이즈, 그 다음에 벤트 오버 레트로 레이즈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은 굳이 뭐 저같이 이렇게 벌크를 원하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냥 나는 적당히 팔의 지방을 제거하고 어깨의 지방을 제거하고 예쁜 어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운동 괜찮습니다. 자, 한 손은 프론트를 하죠. 한 손은 사이드입니다. 반대. 근데 이거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딴짓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운동을 할 때 머리까지 이거를 옆으로 올리고 앞으로 올리고 이것만 해봐도 정말 뇌 운동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리를 쓰는 건데, 운동하면서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끝나고 솔비 시켜보려고요. 자, 지금 그래서 전면, 측면, 전면, 측면, 전면, 측면. 아, 힘들어. 전면, 측면. 이렇게 해서 한 15에서 20회 4세트 정도 하시면은 멋진 어깨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